즐겁고 재밌는 추억이 많은 곳에서 만났던 친구와 어떻게 또 헤어지게 된 거야? 나야 귀여워. 야, 궁금한데요. 근데. 뭔가 좀 오해가 쌓였어요. 아, 오해가 쌓였어. 꼭 큰 애들 얘기하는 것 같아. 일단 말이야? 만나게 된 것부터 이야기. 일단 만나게 된 거는 일단 처음에는 걔를 몰랐어요. 그래서 4학년 그냥 반 배정을 했잖아요. 걔가 반장이었거든요. 반장이었는데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멋있어. 반장인데. 네. 그래서 멋있어서. 귀여워라 진짜 왜 그러냐. 그냥 그때 점점 걔가 좋아지는 거죠. 그냥 한 짝사랑한 지 한 달 정도 된 날이었어요. 그때 짝사랑 되네. 친구랑 그냥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냥 그 친구한테 나 오늘 고백할까 물어본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돌림판을 돌려보겠다고. 고백할까 물어봤는데. 네. 돌림판? 돌림판? 우리 때 이렇게 막 돌려서 화살 팍! 그거 돌림판? 번데기 사놨죠. 그거 돌림판? 약간 그냥 돌리는 거. 핸드폰 지금도 할 수 있을걸요? 뭐? 봐봐요. 이게 돌림판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아, 잘쓰고 있네. 있구나. 아, 안 한다. 한다, 안 한다. 한다, 안 한다. 이렇게 해가지고. 안.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완료해가지고 돌리기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함으로 나왔어요. 함으로 나와가지고 네. 네 고백을 진짜 웃긴다. 귀여워라. 진짜 웃긴다 이거. 네가 좋아하는 한 달 동안 짝사랑했던 여자 그 아이한테 고백을 네. 하는 거를 네. 돌림판으로 그 결정했다고. 네, 네. 그래서 했는데 그 어울리다가 얼마나 진짜 너무 떨렸거든요. 그래서 딱 답이 온 거죠. 근데 막 나도 좋다고 약간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저 막 너무 좋아서 막 혼자 침대에서 막 뛰고 약 그랬죠. 너무 좋아했네. 좋아했네. 아유 귀여워. 그리고 나서 진짜 따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. 왜? 모르겠어요 진짜. 뭔가 되게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던 거죠. 어른 같아. 그러게. 아, 요새는 정말 시대 같아요. 그럼 이제 어렵게 나도 너 좋아해라고 이야기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하나의 그냥 여사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얘기네. 네, 그럴 수도.